알싸하고 톡 쏘는 시원한 맛, 갓김치로 전국을 평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특별하고 깊은 맛의 김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죠. 너무나 익숙한 맛이 있고 엄마 맛이 있고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좋고 너무 편해요. 그런 맛 때문에. 어디 맛뿐인가요? 지경이 따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 할 거예요 이제 또.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숨어 있답니다. 요새가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의아심을 했었고요. 보니까 어째요? 예뻐요. 나중에 절대 사람 보내지 마시오. 우리 힘들어. 자랑하고 싶은 맛, 몰래 감추어두고 싶은 풍경이 있는 그곳은 돌산입니다. 남해의 끝,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돌산입니다. 30여 년 전 섬이었던 돌산과 여수를 잇는 다리가 놓이면서 감추어져 있던 그곳의 보물들이 하나둘 전국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 돌산 최남단으로 향합니다. 일로 와. 가세. 어디를 가요? 아이 가봐. 비경이 있어. 비경이. 여수에 이제 숨어있는 비경. 가보자고. 와. 마을 토박이 주진수 씨는 그곳을 찾은 제작진을 이끌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면은 바로 비경이 보인다 본자. 바위가. 악어. 이제 막 물 속에서 얼굴을 내민 악어 바위. 영원한 물개 바위. 땅 위에서 그런 악어를 바라보는 물개 바위까지 자연이 품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뚝 솟은 돌산이 수천 년 파도와 만나 빚은 해안 침식 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지형이랍니다. 나 비경이라고 했잖아, 비경. 이게 이거는 배를 타고 나와서 봐야지 딱 보이거든.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바구막이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부터 이제 이막. 일장 이막이자 배의 방향을 틀 때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들. 멀리 산 위에 자리를 튼 향이람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북이. 어디가 거북이? 저 머리 일장. 저 위에 올라가냐 그러면은 바위가 거북이 그 등마냥 다 돼 있다고. 저 위에가 향이람 위에가.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금오산. 산등에 향이람이 있습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거북이가 불경을 지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듯하다고 해서 예로부터 이곳은 거북을 영험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암자 곳곳 거북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경을 간직한 바다는 성도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물 걷는 어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이강망이요. 강망. 강망. 이강망이라는 현상이에요.
그 방망이라고 물 저 양쪽에 두 개째 두 개 보세요. 두 개. 이따가 보시면은 아실 거야. 지금 여기 하나 보고 저기 하나 보고 두 건데. 이강망이란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고기를 가두어서 잡는 어업법인데요. 들어가기는 쉬우나 되돌아 나오기는 어렵도록 깔때기 모양의 망을 설치하고 그 양쪽에 자루 모양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매해 이맘때는 물살 따라 이동하는 숭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어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두마을 앞바다는 이렇게 그물에 올라오는 고기가 다양한 것은 물론 모습을 드러내는 고기들이 철마다 다른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 걸어. 어? 걸어. 우리말로 걸다고, 풍부하다고. 여기가. 여긴 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여기 밑에가 조개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해초가 또 바위니까 해초가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미역이고 뭐고 이거 물 있잖아요. 물. 물 보면 아시잖아. 이런 물이고 이제 먹이생물이 다양하거든. 이거. 들어가 끝났으니까 이거 이거 한 마리 썰어갖고 먹읍시다. 뭐라고요? 자연산 광어. 응? 나 갑오징어도 썰어줄게. 와. 한번 먹어보자고. 그리고 이거, 이거 돼야. 이것도 하고 삶아갖고 먹어보자고. 응? 금세 만선을 이룬 배는 금이 환향. 보무도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옵니다. 일 맛있어. 예. 응? 이래요 진짜. 여수고 진짜 맛있어. 날마다 더 먹어요. 아침에. 어머니 편한 거 좋구만. 시장 갈 일도 없고. 에? 우리도 얻어먹고 또 커피도 주고. 고기가 많으면 인심이 나는 거요. 그거 가난한 것에게는 없어. 에? 참 손님 맞이 잘하구만. 에 호윤 엄마. 여기 한번 좀 썰어줘 보자 이거. 한번 먹어보게. 뭐 이렇게 큰걸 갖고 온 거야? 아이고 참. 어, 한번 먹어보세요. 한 번. 에. 이곳이 마을 사랑방이라는데요. 저 팥다도 돼요? 해변 사롱. 우리 김마단님 우리가 이제 잡아오냐 그러면은 음식 솜씨가 좋거든. 네.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 그래서 해변, 우리 해변 사롱. 네, 이제 해변 자 그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불러. 우리가 여기가 만남의 자리다고요. 만남의 자리. 만남의 광장. 되게 크네요. 산도 통통하고. 네, 진짜 싱싱한 강어 좋네요. 광어가 지금 살이 땅땅하게 올랐는데. 갓 잡은 생선을 바로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부들의 특권. 칼이 너무 작아가지고. 왜 칼이 작단 거야? 고기가 큰 게 그지? 예. 아침 일찍 식사를 거르고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이 많다 보니 저마다 잡은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답니다. 해변살롱 김마담이 손맛을 발휘하면 입맛 당기는 도울산의 바다 맛이 후지게 한상 차려집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한잔 드셔보실래? 어, 광어. 어, 딱 해가지고 고추로 딱 땡겨가지고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도울산 갓김치. 갓김치를 싹 먼저. 그래 이제 드셔보시죠. 자, 자, 아, 아, 한 드셔. 자, 아, 먹어봐. 먹어봐. 에이, 자. 맛있어요. 네. 좀 맛있게 잡사 보세요. 맛있어. 도울산의 보물 하나를 성도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돌산이 유명해지는데 1등 공신. 한번 맛보면 누구라도 엄지척 치켜 세우는 갓김치입니다. 갓 재배 농가만 1200여 곳. 한 해 4만여 톤의 갓을 재배하는 이름난 갓의 고장이 이곳 돌산입니다. 오늘도 갓 밭을 누비는 김연자, 조윤선 씨 모녀. 갓이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겠어요. 진짜 너무 잘 됐다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손주들처럼 이쁘게 생겼어. 이게 한 2개월쯤 됐을 거예요. 2개월만 자라면 이렇게 많이 자라요? 네. 갓 중에서도 제일로 쳐준다는 봄동 갓입니다. 돌산 사람들은 저마다 갓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다는데요. 7살 땐가 처음 먹었잖아 갓을. 그때 너무 매워가지고 정말 혼났네. 그래서 엄마가 코 막고 먹어보라고 했었잖아. 눈물이 그냥 갑자기 눈이 막 감겨질 정도로 눈물이 나와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났던 윤선 씨. 도시 생활에 지쳐 돌산으로 돌아온 지 4년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엄마의 맛이 있어서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갓김치를 담아서 파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마 했을 때는 좀 다른 것보다는 제가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딸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왜냐? 그냥 혼자 다닐 일도 딸이랑 같이 가면 금세 갔다 금세 오고 하니까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 늘 든든하죠. 엄마가 아니면 모든 게 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니까. 돌산 사람들에게 갓은 음식만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맛입니다. 갓김치는 소금에 갓을 절이는 순간부터 맛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잘 됐고 저거. 하나도 안 짜. 아삭하면서도 적당히 간이 스며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랍니다. 저는 항상 짤까 봐 걱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실패를 많이 해요. 맨날 간이 덜 먹어요. 맨날 살아서 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엄마의 손맛을 조금씩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윤선 씨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이 맞나? 좀 자꾸 덜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다. 근데 제국 조금 더 였자. 그래. 이제 엄마가 안 도와줘도 화가 났다. 고춧가루, 액젓 등의 기본 김치 양념에 톳가루, 들깨가루까지 넣어 양념을 숙성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쪽파를 한 가닥씩 섞어서 넣어주면 갓김치가 훨씬 그냥 갓김치가 훨씬 맛있어져요. 쪽파를 묻혀 사이사이 넣어주면 갓김치가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된답니다. 돌산을 그리고 여수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갓김치. 그 알싸한 맛이 오늘도 돌산에 퍼져갑니다. 아, 맛있겠다. 어머니 그건 뭔데요? 요거 갓김치. 묵은 거. 요거 묵은 거. 갓한 갓김치도 맛있지만 묵혀둔 갓김치도 좋은 요리 재료가 됩니다. 오늘의 특별식 갓김치 우럭찌개입니다. 갓김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생선이랑 같이 먹어야죠. 갓김치 먹기 위해서 지금 생선을 하는 거예요. 푹 익은 갓김치 양념이 그대로 우러나 깊은 맛의 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뜨끈한 쌀밥에 갓김치 올려 한 입.
아저씨가 그 생선의 비린 맛을 완전 잡아주는데. 늘 그대로인 어머니의 맛입니다. 처음에 다시 고향 내려왔을 때 잘 저도 이제 낯설어서 오래 떠나왔던 곳이라서 낯설어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었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맛이 있고 엄마 맛이 있고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좋고 너무 편해요. 그런 맛 때문에. 전국에 소문난 맛과 비경, 돌산 덕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수 앞바다? 왜 사는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옛날 오리지널 여우 삼합 돼지고기 피조개 갓김치